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도토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중하리이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여호수아는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지파를 세겜으로 불러 모은 다음에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한 가나안 정착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언급합니다. 이제 시내산 언약을 구체적으로 갱신의 절차를 받기 위해 백성들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렇습니다. 과거 그들이 걸어왔던 역사만 보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선포한 후에 우상 숭배를 끊어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자신들의 가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선언합니다. 14절에 언급한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붙들었을 때 진노하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선택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 분명해야 하고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바람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내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의 도전처럼 지금 내 안에 남아있는 우상은 어떤 모습이라도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며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의 도전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고 또 모든 상황 속에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찬 시민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 역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또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은혜를 기억해야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신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철저히 내어 쫓길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행동만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과 온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삶의 고백을 원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진실하심을 요구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맹세의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외형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마음을 먼저 살펴보십시오. 혹 내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채워져 있다면 결단하십시오. 여호수아는 이 모든 언약의 내용을 율법책에 기록하고 또 큰 돌을 가져와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며 증거로 남겨놓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라는 거친 파도 속에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매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지표가 됩니다. 그렇게 내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믿음의 증거를 남기기 위해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힘쓰십시오.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넘치게 하시고 어떤 도전 앞에서도 마음이 뺏기지 않는 복된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잊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